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염둥이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. 자, 지금 얼굴만 빼꼼 내밀고 한 마리 더 나왔죠? 자, 이 친구들인데요. 지금 저 집으로 들어가는 친구 이름이 슈라고 하고요.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가 아우 짖는 소리도 우렁차죠? 이 친구가 짱돌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슈는요 그레이트 피레니즈고요. 이 짱돌이는 프렌치 불독이에요. 뒤태 실룩실룩 귀엽죠? 오늘은 이 친구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저 슈는요 나이로 치면은 14살, 15살쯤 되는 저기 완전 오래된 노견이에요. 얘가 2007년도에 제가 데리고 와서 두 달 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요. 되게 오래됐죠. 그 다음 이 짱돌이는요 얘는 2016년도에 데리고 왔어요. 횟수로 치면 지금 이제 4년차 정도 되는 친구죠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이 친구인데요. 프렌치 불독은요 정말 식탐이 강해요.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놔두고 밥을 주면 우리 슈가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한대요. 그래서 짱돌이를 좀 빼고 우리 슈만 밥을 줄 거예요. 짱돌이를 빼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이게 우리 슈와 짱돌이의 밥이에요. 자, 슈를 밥을 좀 줘볼게요. 이렇게 밥을 떠서요 여기 밥그릇에 주면 우리 슈가 참 맛있게 먹는답니다. 그럼 우리 짱돌이는 뭐라고 있냐? 이렇게 나도 먹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열심히 지금 배 중에 있어요. 그렇지만 슈가 먹는 동안 우리 짱돌이는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. 안 그러면 슈 밥을 다 뺏어 먹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 맛있게 냠냠냠 냠냠냠 이렇게 먹고 있답니다. 우리 짱돌이는 이렇게 배가 보이시죠? 밥 달라고 지금 이렇게 저를 조금 슈밥만 쳐다보고 있어요. 자, 우리 짱돌이가 더 안 달라기 전에 짱돌이도 밥을 한번 줘볼게요. 짱돌! 밥통을 한번 흔들어 볼게요. 짱돌이가 어떻게 올라오는지. 짱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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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오네요? 짱돌! 짱돌! 제가 애타게 부르던 짱돌이가 지금 열심히 올라왔죠? 역시 밥그릇 주위를 서성이죠? 자, 짱돌이에게 밥을 주면 짱돌! 앉아! 앉아!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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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돌! 아니, 얘가 머리를 만지면 밥을 먹으라는 신호로 인지를 해요. 그래서 먹어버리네요. 잠깐 먹는 소리도 들어보세요. 밥그릇이 부서지겠죠? 금방 다 먹었죠? 순식간이죠? 저희 짱돌이는 이렇게 식탐이 아주 뛰어난 강아지고요. 짱돌이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.
볼록솥은 이 귀 보이시죠? 짱뚜리의 길은 이렇게 생겼고요. 역시 얼굴, 코 주위에 주름이 이렇게 있고요. 눈은요, 정말 겁쟁이처럼 눈망울이 되게 커요. 우리 짱뚜리 점박이는 몸에 이렇게 등쪽에 검은 점들이 있고요. 자, 다리를 보시면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에 엉덩이를 보시면 프렌치 불독의 특징이죠. 꼬리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? 아주 근육 빵빵한 우리 짱돌이고요.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. 짱돌아 앉아볼까? 짱돌. 이렇게 귀여운 우리 짱돌이었습니다. 자, 짱돌이와 슈집을 옆을 보면요. 짜잔. 요렇게 토끼 집이 있어요. 이 토끼 세 마리가 가족이고요. 그 다음 옆집을 보면 옆집에 또 토끼 집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세 마리가 가족이에요. 두 이 사육장을 같이 합설해 놓으면 아이들이 또 영역 싸움을 해요, 수컷들끼리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나눠놔서 가족끼리 이렇게 한 집에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. 그 다음 그 옆집으로 보면 짠! 요 뒤태 짱돌이랑 비슷하죠? 이 뒤태 비슷하죠? 이 비슷한 뒤태를 가진 네, 저희 미니 돼지 봉남이랍니다. 이 봉남이가 옆집을 차지하고 있고요. 또 봉남이 집을 옆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철망을 잘 해놓은 프레리 도그 친구 집이 있어요. 이 친구는요, 이빨이 아주 세기 때문에 탈출을 아주 잘해서 집을 아주 잘 봉쇄해놨어요. 자, 이렇게 망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? 제가 집을 잠깐 열어서 짠! 이 친구가 프레리 도그래요. 안녕 프레리 도그. 얘 이름은 키키예요. 안녕 키키. 키키가 여전히 나무를 물어뜯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다 물어뜯어서 탈출해서 구멍을 내서 탈출할 수도 있어요. 생긴 건 정말 귀엽죠. 키키 이빨이 오늘도 간지러운가 봐요. 이렇게 벽에 붙어서 키키가 열심히 안돼 키키. 이 친구 이름이 프레리 도그 키키였고요. 키키 집을 돌아서 반대쪽을 보면요. 이쪽에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시면 앵무새 집이 있는데요. 네, 저희 집 또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야외로 나왔답니다. 자, 우리 또리도 잠깐 인사할게요. 또리야, 밖으로 나오니까 좋아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또리예요. 이 친구가 말을 잘하는 또리인데요. 다음에 자기가 말을 쓰다가 수다쟁이가 되면 그때 영상을 다시 또 찍어서 올릴게요. 이렇게 야외에는요, 호순이라고 하는 고양이 친구도 놀고 있고요. 자, 저기 노란색 고양이 보이시죠? 저 친구가 장고였고요. 이 친구가 검둥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현관 앞에서 이렇게 문 열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반반이 친구도 있답니다. 이렇게 야외에는요, 토끼, 돼지 등 많은 친구들이 있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스마일러에 놀러 오시면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